우리는 백신 분야의 세계 챔피언.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28일 자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한 말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인 37만 9천 명이 이미 백신을 맞았다. 하루에 거의 10만 개의 백신이라며 이스라엘은 백신 분야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와 경제를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19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맞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일 이스라엘 정부는 의료인을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규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이스라엘 당국은 미국 기업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날 이스라엘 보건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600만 회분이라며 1차 배송 물량이 1월에 이스라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에 이어 이스라엘이 세 번째입니다. 옥스퍼드대에 따르면 11일 기준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누적 접종자는 181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인구가 929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인구의 20.93%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선두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루 접종자는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말까지 총 20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스포츠 경기장과 도심 광장에 백신 접종 센터를 설치해 60세 이상과 의료진, 간병인 등을 우선으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속도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투자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화이자 백신을 회분당 $19.5에 공급받는데 이스라엘은 회분당 $62를 냈습니다. 3배가 넘는 가격을 불러 여느 나라보다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부각시키며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을 달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부패 혐의 등을 이유로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중동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르단강 서안을 제한적으로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아직까지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안 및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면서 잉여 백신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제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이 서안 및 가자지구의 점령국으로서 도덕적, 인도적,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오는 2월에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하더라도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유대인 정착촌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집단 면역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구멍이 생겨서일까요?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4,070명, 4일 9,304명, 5일 7,966명을 기록했습니다. 11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50만 1,073명이고 이들 중 3,704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한 인구가 929만 명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20명당 1명이 감염된 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내각은 5일 밤 코로나19 급증에 맞서 한층 강화된 봉쇄 조처를 승인했다고 하레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BC도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에 조기 접근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자국 내 감염이 확산하면서 제3의 봉쇄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요들에게 우리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며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완전 봉쇄령은 7일 밤 12시부터 최소 14일 동안 시행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 조처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필수 작업장을 제외한 모든 직장도 폐쇄됩니다.
집회 인원은 실내 5인이하, 실외 10인이하로 각각 제한되며 주민은 집에서 1km 밖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백신의 챔피언이라던 이스라엘은 돌연 전시 상황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의 집 방문 금지 등 전국적인 봉쇄 조처를 시행 중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조처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초강도 봉쇄 작전을 펴면서 백신을 접종시켜 코로나를 일찍 종식시키겠다는 전략이나 팔레스타인들에게는 접종에 소홀한 상황입니다. 한국 인구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현재 1일 확진자는 한국의 10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검증이 덜 된 백신 확보만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잘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11일 코로나19 백신에도 올해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미아 수아미나탄 WHO 최고 과학자는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2021년에 어떠한 수준의 인구 면역이나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백신 접종은 다음 달 후반기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일 정부가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1천만 명분을 구매하기 위해 진행 중인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국내 도입 계약이 이뤄진 4종의 백신 외에 노바백스의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며 물량은 1천만 명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올해 2분기에 도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백신은 유통기한이 2-3년으로 길어 기존에 도입될 예정인 4종의 백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서둘러 확보한 국가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확진자를 최소화시키며 잘 관리하는 국가가 진정한 승리자일 것입니다. 한국이 좀 더 인내하며 방역을 잘 지켜나간다면 봄부터는 백신과 치료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되면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쉰TV였습니다.